8에 이런 신전 정도가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세팅 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강제로 이렇게 만든다? 이건 매우 불편한 과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골프를 위해선 이상적인 세팅이 아주 중요하겠죠? 안 좋은 셋업에서 멋진 샷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어드레스가 좋은 골프를 위해선 아주 중요해요. 먼저 내 팔을 잘 세팅해야 돼요. 팔은 사람마다 돌아가 있는 정도가, 신전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안쪽으로 많이 말려 있을 거고, 팔꿈치의 신전 정도는 다 제각각이어서 어느 한 느낌으로 일관되게 맞춘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팔은 가장 이상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나란히. 자, 이 상태. 응? 자, 그러면 저는 거의 양팔이 45도 정도 돼요. 이 상태에서 내릴 겁니다. 팔의 이런 신전 정도가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세팅 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확장을 해서 늘어뜨렸는데 이런 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강제로 이렇게 만든다? 이건 매우 불편한 과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신체에 맞게 너무 내 신체를 강제로 짜맞추지 않고 세팅을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리고 오른팔은 앞에 나와서 잡힙니다. 왼손이 뒤에 있고 오른손이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골프 어드레스는 열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잡히면 열리니 어깨 열려있죠? 두 팔을 잡히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른팔을 살짝 굽혀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굽혀줄 때는 그냥 굽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굽히고 조아리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골퍼들이 어깨가 8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왜? 오른손을 내려잡으니 내가 조금 방심하면 바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깨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대로 그냥 쳐.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 때는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세팅 값대로 클럽 패스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가 오른팔을 굽히는 것,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의 간격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렬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내 어깨는 나오기가 쉬우니 이 왼손으로 어깨 미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게 약간 미세요. 그래서 선수들 중에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대고 왼손으로 정렬을 맞추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튀어나가는 애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발은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앞뒤로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앞뒤. 앞뒤로 움직이다가 발바닥에 딱 중간을 찾아볼 거예요. 앞뒤. 앞뒤. 제 발바닥의 중간은 이 정도네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면 클럽의 위치가 이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공이 여기다 놓을 겁니다. 그 위치대로. 발바닥의 압력 중심대로. 그냥 내가 놓여진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을 놓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취하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중간을 찾아서, 압력 중심의 중간을 찾아서 세팅을 하고, 채가 이 정도 놓여지면 채가 놓여진 위치에다가 공을 놓고 칠 거예요. 팔꿈치 어드레스 세팅, 그리고 어깨 나가지 않는 얼라이먼트, 발바닥의 압력 중심 세팅,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지켜져야지만 우리는 더 멋진 어드레스를 할 수 있고 더 멋진 골프를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